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22대 총선 본투표일입니다. 오늘 오후 6시면 이제 모든 투표가 종료가 되고, 8시쯤부터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 2시쯤이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이제 지역구 개표가 끝난 다음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자 윤곽은 아침이 돼야, 해가 떠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깜깜이 기간 말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실시되고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 지지율이 어떠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워낙 매일매일이 엄청난 뉴스 더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숫자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갤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3월 마지막 주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29%, 조국 혁신당이 1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지 않습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 1등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낙선입니다. 득표율이 얼마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절대적인 수치로서 1등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1등 37%이고 더불어민주당은 8%포인트나 뒤처진 29%이고 또 조국 혁신당은 뭐 지역구 후보 안 내놨으니까 뭐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상당한 격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전 지역구를 싹쓸이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표 차이라면. 그런데 이제 전국적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또각 지역구별로 쏠림 현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9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 후보별 선호도는 또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과반을 사수한다, 넘나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백석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러는데요. 결과는 그러한 예상치를 전혀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지상파 3사가 전국 2천여 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도 뭐 10개 가까이 그렇게 5개에서 10개 사이로 이제 그 투표소별로 출구조사를 진행을 한다. 그 출구조사를 하는 투표자 인원은 약 50만 명, 50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가 투표 시간이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4년 전 21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21대 총선 때의 출구조사를 보면은 그때는 지역구 선거구 수가 지금보다 하나가 적어서 253개였죠. 그 중에 239개가 적중을 했습니다. 당락을 출구조사에 따른 예측이
239곳이 적중이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4.47%가 적중을 했습니다. 94.47%.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출구조사를 20곳 하면은 19곳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출구조사 20곳 중에 19곳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6일, 금요일, 토요일 치러진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총선 중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31.28%. 따라서 이번에 출구조사의 적중률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한 표가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22대 이번 총선 총 유권자는 모두 4,428만 1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정부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22대 국회가 4년 동안 다루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규모 총액은 2,626조 원쯤 됩니다. 2,626조 원. 이거를 유권자 숫자로 나누면 5,931만 원. 약 6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거권, 투표권의 값어치는 약 6천만 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권자가 모두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표율이 한 70%쯤 될 것이라고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70% 투표율을 적용을 하면은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는 3,099만 명이 됩니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이제 그렇게 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 그분의 한 표의 값어치를 다시 계산해 보면 8,472만 원쯤 됩니다. 가령 70%가 안 되고 투표율이 65%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9천만 원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를 딱 했다.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딱 넣었다. 그 투표함에 넣으신 여러분의 투표는 1억 원짜리입니다. 1억 원짜리. 네. 간단하게 1억 원짜리입니다. 다른 부가가치를 좀더 보탠 다음 말이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드는 선거 비용 얼마쯤 될까요? 4,390억 원. 일단 투표, 개표, 인건비, 선거운동, 시설 비용, 선거 실시 경비, 이제 이게 2,810억 원. 그 다음에 후보자 개인 선거 비용 보전액 부담액 1,072억 원. 그 다음에 정당에 주는 보조금이 502억 원.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이 6억 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선거비용 보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아래이면은
전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줍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투표를 관리 감독하고 개표하는 데 참여하는 투 개표 사무 인력은 32만 5,553명, 약 33만 명 정도가 투표 개표에 참여하는 사무 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투표율이 65%에서 60% 아무튼 후반대이면은 야당이 유리하고 70%가 넘어가는 순간 여당이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70%가 넘어가면 여당의 보수표가 확실하게 결집했다라는 뜻이어서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신 한 표, 그 투표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오늘 조선일보 1면입니다.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이한 표의 힘. 당신의 한 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한 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미래입니다. 국가, 우리 후손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얘기가 거대담론이 되어서 실감이 안 난다. 나의 미래. 앞으로 4년 동안, 10년 동안 나의 미래. 그한 표입니다. 1억 원짜리입니다. 행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